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정비법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123페이지부터 보게 될 텐데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몇개 정리하는 관점에서 봐야겠고요. 각 주제별로 키워드들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편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바로 절차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차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소위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에서 어떻게 정비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계획 수립되게 되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 사업할 것인가 기준점 정해 주는 것을 정비 계획의 수립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요 확정 짓는 거 정비 구역의 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정비 계획 수립하고 구역정이 중심축이고 이것의 큰 틀을 그 제시하는 그림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정비 구역 지정되면요, 가장 중요한 거 정비 사업의 시행. 기본적으로 정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비 구역 지정의 첫 번째 효과 정비 사업의 시행에서요. 이 정비 사업의 종류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게 될 텐데 그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서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 환경 개선은 달동네 개선 사업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좀 이따 논의될 재개발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자, 세 번째가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언덕배기 정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구조가 될 텐데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다 보니까 원주민이 다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다시 재입주할 수 있도록 즉 아예 아파트를 짓지 않는 방식을 주거환경 관리 그리고 아파트 짓는 방식을 주택재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축이 되죠. 그래서 주택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개념 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방식이 가장 중심축이 되게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정비사업이라는 것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규모가 좀 일정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용도 지역별 도시개발구역 규모 했을 때 주상공 113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어떤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는 1만 이상이 돼야지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얘기 안 해도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또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1만 이상을 전제로 하는데요. 소규모 재건축 이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1만 미만일 때 한다라고 해서 좀 특수한 케이스에서 이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가 마지막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서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 사업을 묶어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정도가 정비 사업 종류에 상당히 이제 정의 자체도 많고 그래서 정비법이 좀 어려워지는 게 사업이 이렇게 6개가 엮여 있어요. 해서 하여튼 구역 지정되면 정비 사업 시행한다. 원칙이 되겠고 재건축은요. 정비 구역 밖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가로 구역, 소위 정비 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의할 때이 정비 사업의 일종으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나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해서 이 구역 지정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제 문제 나오게 될 텐데 주로 이제 중심이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하는 게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 우수, 주공 등뭐 이런 경우도 시행제가 될수 있대서 이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시행제의 경우수가 하나하나 달라지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죠. 구역 지정되고요. 정비사업 시행합니다. 이때 시행자 주로 조합이 주로 중심축이 되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제 본론 들어가서 건설 계획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거였었죠.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몇 세대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라는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요 확정 짓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
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파트 지어도 좋아라고 확정되는 거 이거 사업승인인가 고시 외부에 발표하면 고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건설계획에 대응해서 분양하는 게 이걸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요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환지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중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리처분계획이 정비법의 주연 방식이 되는데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중에 주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처분계획 작성에서요 확정지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계획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크게 정리하면 시행자가 건설계획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확정짓는 사업시행인가라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공급계획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가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이름하여 준공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준공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셔야 돼 사업시행인가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준공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에 고시해서 모든 관리공개 이전 확정은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고시돼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 해서 자 크게 보면 정비구역 지정하고요. 그다음 단계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준공인가라는 과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전의 고시 뭐 이런 식의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정비사업의 흐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를 할 것이 124페이지인가요?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지저분하게 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대강 윤곽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기본적인 틀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게 합리적입니다. 여기는 학원 강사도 거의 풀 수 없는 엽기적인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정비법이라고 하는 게 여섯 문제인데 보통 수험생 입장에서 세 문제 내용만 맞춰도 무난하거든요. 그 정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건 찍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본 구조 가겠습니다. 이 정비 기본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 수립을 하게 되는데 출제하는 포인트 자 도움이 되는 시 중에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과 그냥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 같은 경우 그냥 기본 계획 수립하게 돼요. 근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미만의 시가 이걸 그냥 일반적인 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반적인 시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이때는 소위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다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전체 그림 보셔야 돼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중요치 않고요. 항상 포인트는 대도시와 일반시를 구분해 봤을 때 대도시에 있어서는 대도시장이 기본 계획 수립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도시장이 수립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도 대도시장이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도 대도시장이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대도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누구의 바로 누구죠? 도지사의 뭐 이렇게 지정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다. 다 틀린 편에서 대도시성은 혼자서 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정비 계획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도 합니다. 자 한편 대도시가 아닌 일반적인 시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시장이
정비 계획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요. 그래서 미리 결론 가셔야 돼. 딱 하나 시험 문제 항상 구성할 때는 대도시시장이 도지사에겐 다 틀린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본 계획이 됐든 정비 계획이 됐든 대도시장은 절대로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구성할 때는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100%다 틀린 편.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죠. 대도시가 뭐냐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고양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이런 시가 소위 대도시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경기도지사하고 거의 매칭되는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지사, 만약에 지금 이제 누구지? 남경필씨가 수원시 지나갑니다. 예, 혹시 수원시장이 남경필지사 가는 차 보게 되면 쌩까입니다. 그래서 별 상관없다는 얘기죠. 행정구역 체계상 대도시는 뭐랑 도지사랑 별 관련이 없다고요. 밑에 있긴 하지만은 권한 자체가 다 대도시시장에게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안양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성남시 이런 것들 또 고양시도 다 마찬가지. 그러면 일반적인 시라고 하는 거, 뭐 경기도 남양주시 뭐 이런 애들은 도지사 지나가게 되면 벗선발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일단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다 틀린 편 이렇게 봐야겠고요. 기준 나와 있어요.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있겠고요. 좀 특이한 거 있죠. 숫자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하는 게이 기본 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나중에 이제 주택법에 가게 되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서 여기 이제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 정비 기본 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가지고 숫자 바꿔치기해서 답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될 문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 외에 앞에서 국토계획 구할 때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거,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에 비해서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주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국토계획법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기본계획이 포함될 내용, 뭐 종류적 나와 있는데 이건 일단 외울 수가 없고요. 다만 전체적인 그림과 관련해서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얘기하고요. 그러면 중간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고 하는 9번, 10번. 요게 이제 기본 틀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와도 더 쟁점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정비계획 언제 수립한다라든가 정비구역 어디에다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정비 기본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집 멋대로 수립해야지라고 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본계획에서 미리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놨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어디에다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윤곽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정비 기본계획 요 정도로 봐야겠고요. 수립 변경 절차 등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제 결론만 기억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제 엽기적인 지문이 구성이 돼 있는데 포인트 정리하게 되면요 이런 게 있어요.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100% 틀린 표현해서 나머지 절차들 거의 이슈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가 원래 이제 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인 절차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요 항상 예외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등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학원 강사 정도 돼도 아리가리 한 부분이고 그 정도까지 보셔야겠고요. 그 밑에 이제 쭉 가서 시군구청장 정비계획 수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이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 계획은요, 나중에 건설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업 시행 계획서의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의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뭔 소리야? 조합이 앞으로 몇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이걸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는 그런 얘기죠. 이 조합이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집 멋대로 3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맞춰서 정비 계획에 맞춰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군수 또는 시군구청장 용어가 똑같은데요. 우리 법에서 두 가지 용어로 혼용해 쓰고 있는데 시군구청장으로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해서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도 시군구청장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비액 수립해서 그다음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정비 구역 지정 등 있게 될 것이고, 자 묶어서 이제 가야 되죠. 기준 지금 앞에서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이 정비 계획 작성 기준 등도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해서 공법에서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라고 할 것이고, 거기 이제 대도시 시장 얘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미 얘기한 것처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정비 계획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장을 합니다. 그러나 대도시 시장은 혼자서 정비 계획 수립하고 바로 정비구역 지정도 혼자서 하게 된다 해서 이 긴 얘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에게 하면 무조건 다 틀린 편, 요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시 도지사 등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뭐 13년치 문제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구질구질한 얘기 있는데 얘기는 좀 비우고 가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구성됐던 것이 소위 가로구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앞에서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뭘 얘기한다? 소규모 재건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위 가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긴급 필요 없고요. 요건 숫자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할 때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1만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정비구역이라고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것 해서 첫 번째 암기하실 거 1만 미만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한거 하기 위한 가로구역 1만 미만 숫자 외우시고요. 두 번째가 노후불량 건축물 수라고 하는 거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은요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요 정도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다 외울 수 없어요. 다시 갑니다. 가로구역 또는 가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소규모 재건축이니까 1만 미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재건축도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 노후불량 건축물 수라고 하는 거 3분의 2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독은 얼마?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얼마? 20세대 이상.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숫자만 가시는 거예요. 다시요. 1만 미만의 3분의 2 이상, 단독은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때 바로 어떻게 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관련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소위 정비 계획이라든가 또는 정비 구역 지정 이런 내용들 아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5개는 원칙적으로 정비 구역 내에서 시행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구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 시험 문제 쟁점은 삼지 않고요. 뒤에 이해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덩치가 너무 작아서 재건축 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즉 구체적으로 1만 미만 이런 경우,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고? 이때는 바로 뭐라 할 수 있다? 소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인 구조.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 한 3년에 한 번씩 구성되는 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종류, 안전진단 종류 필요 없고요. 지문 4개 정도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4개만 갖고 주구장창 시험 문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4개 지문 가지고 내는 것이고, 아니면 안 나오는 것이고, 3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얘기 안전진단 얘기를 하려면 먼저 재건축의 기본적인 정의 뒤에서 나오게 될 텐데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어디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재건축에서 키워드 뭐라고요? 노후불량 건축물. 앞에서 모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바로
이 재건축도 노후불량 건축물의 키워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이 문제주택이 일정한 노후불량 건축물 수를 충족을 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갑시다. 지금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어야 되고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정비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편, 재건축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자, 노후불량 건축물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만 재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논리구조를 재건축으로 한정하게 되면 자,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요,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 정비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정비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이전 단계로서 소위 뭐가 필요하다?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안전 진단 어디서 한다고요? 바로 정비 계획 수립하기에 앞서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과정은요, 기본 계획 수립하고 정비 계획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 수립하고 안전 진단 먼저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구역 지정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자, 재건축은요,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요, 재건축, 정비구역 밖에서 한다. 이건 뭐냐면은, 일단 구역, 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주택단지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따로 이 정비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묶어서 어떻게 할수 있다?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재건축의 기본적인 요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최소한 이 동네가 노후불량 건축물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했는가라고 하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하는 것이 바로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다고요? 여기. 자,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할 때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우리가 의무적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과 신청에 따른 안전진단,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시험에 나올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개, 5개, 최대 5개, 4개 정도 필요해요. 자, 118페이지인가요? 의무적 안전진단 대상이라고 해서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기본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전 단계로서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바로 안전진단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소위 이제 의무적 안전진단. 이거 나와도 답이 되지 않는 주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의 신청이라고 하는 항목 나와 있고요. 숫자 10분의 1 되겠습니다. 원래 법에서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10분의 1이라는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비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숫자가 좀 많은데요. 자, 하여튼 안전진단에서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 요게 하나의 논의의 포인트가 된다. 10분의 1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다? 이때는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문은 거기 법조문을 보시면 엄청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옳게는 출제를 못합니다. 무조건 틀리게 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다만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문제 중에서 괄호 넣기 형태 문제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괄호 넣기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해서 지금요, 안전진단 영역에서 신청하자 의무적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 바로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안전진단해라. 그래서 나중에 구역 지정에서 소위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자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 등 관련해서요 안전진단 신청하려면은 그냥 지들 멋대로 몇 사람이 동의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토지동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진단의 제외 대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 법에서는 네 가지인데 시험에 드는 건세 가지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 이제 안전 진단 제외라고 해서 자,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자, 붕괴. 그다음에 사용 금지. 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동네에 노후 불량건 축물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안전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재건축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붕괴해버리면 굳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붕괴가 되어버렸으면 이미 무너졌는데 뭐하러 들어가서 안전진단 하겠습니까? 두 번째 아직 무너지진 않았는데 무너질 게 너무나 명백한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사용 금지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세 번째가요. 진입도로라고 해서 이 진입도로 이런 경우에요. 자, 재건축 등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주택 단지가 이만큼인데 도로가 이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진입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택단지가 아닌 일정한 건축물을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인지 굳이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인데 이미 무너져 버렸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또는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어떻다? 안전진단에서 제외한다. 시험 그래서 키워드는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인데 시험에 뜨는 건요 그 뒤에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가지고 요거 맨날 나오는 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장난친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 뭐라고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이렇게 가십시다.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안전진단의 제외. 이게 제일 얍실해요. 그래서 문제고사할 때는 빠네요.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요걸 갖고는 틀리게 내지 않습니다. 뭐 괴봉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사용 가능 이런 표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은 던져주고 대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요걸 갖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더 얍실한 질문들은 어떻게 되냐면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안전 진단의 실시 대상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진단의 제외 대상이다라고 해서 제가 키워드 시험용으로 가면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어떻다? 안전 진단의 제외 대상이다. 요 정도가 주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 용어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자 안전진단 언제 하느냐 했을 때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객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때는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두 번째요. 자, 신청은 무조건 뭐라고요? 10분의 1. 자, 정비법이 숫자가 포인트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숫자 중에 포인트 됐던 거 정비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안전진단의 신청에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10분의 1. 길어서 그 의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 깔아버리면 5분의 1, 3분의 1에서 틀리게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던 거 괄호 넣기 문제였어.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것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안전진단의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시장소가 인정하는 것은 안전진단에서 제외하게 된다. 요 정도까지. 예. 그래서 지난번 한번 답이 됐던 것이긴 한데 중요치 않는 게 안전진단의 의뢰라고 하는 개념 있죠. 해서 자, 요건 내용 보는 거 아니고요. 자, 시군구청장이 직접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 등의 의뢰에서 안전진단을 한다.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것이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것. 자, 요거는 뒤에 문장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안전이다. 요청한 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키워드 뭐라고요?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해서 뒤만 외우시는 거야. 해서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든 간에 이 굳이 법조문을 해석하면 기본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원칙은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단순하게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식의 질문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요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해서 조금 이제 안전 진단 관련해서 요 정도까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식에 도래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안전 진단 실시해야 된다. 중요치 않고요. 자, 두 번째 신청 뭐라고요? 10분의 1. 그리고 이 신청과 관련해서 같이 마무리해가는 것이 일단 안전 진단 신청이 있어서 시장 군수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누구한테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요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 되게 된 데서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시장공사가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요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별 쟁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19회 시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됐던 주제인데 이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주제 요즘에는 한 3년에 한 문제 구성하고요. 총 4,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하실 것. 자, 해제는 한번 나왔었는데 별 의미 없고요. 여러분 교재 이제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해서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비사업의 종류를 따져묻는 것은요. 부동산 공법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자, 바로 어디에서 부동산 학개론 할때 이때도 한번 출제가 됨에 대해서 부동산 개발론 영역에서요. 그 주체에 따라서 뭐 공공에 의한 개발 제1섹터 개발, 그다음에 바로 민간에 의한 개발 제2섹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3섹터라고 해서 공공과 민간이 합쳐서 하는 개발 뭐 이런 게 있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한 주제로서 더 정비사업의 종류를 따져보는 거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비사업 종류를 가실 때는 줄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키워드 위주로 가실 거 제일 중심축이 되는 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요세 개가 전통적인 정비사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이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건축은 정비구역 밖에서도 시행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이 되게 된다. 요렇게 미리 전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상식을 묻는 것에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가볼까요? 지금 정비사업에서 먼저 주거환경개선에서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서 요걸 과거에 달동네 개선사업으로 불렸던 부분이 바로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 집단적으로 거주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해서 달동네 특징이라고 하는 것 저소득 왜 달동네 사느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달동네 특징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 기반시설 극히 열악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정비 기반시설 열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까지 요 정도가 주거환경 개선. 그다음에 재개발 가볼까요? 재개발 쉽죠.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하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에 비해서 재건축은요.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해서 지금 해석상 주거환경 개선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나중에 가주택 정비 또는 주거환경 관리까지 모두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주택과 관련이 되는데 일단 중심적 제일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뭐라 본다? 주거환경 개선 가운데 산동네에서 시행되는 것을 재개발 평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뭐라 본다? 재건축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셔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정비사업이 두 개, 세 개가 남아있죠. 그중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외울 때는 단독 다세대 이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 길어서 못 외워요. 단독 다세대 들어가면 된다. 주거환경관리. 자, 그냥 볼까요? 원래 단독이나 다세대가 있는 지역은요. 싹 쓸어버리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재개발이 이루어짐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여는 이 주거환경관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개발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까 한번 지적을 했다시피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에서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에서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한90% 이상이 다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관련해서 만든 이자 중앙정부의 건의에서 만든 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래서 결론만 가볼까요?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은요, 아파트 분양하지 않고요, 그냥 시장으로서 주공 등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같은 걸 확장해주고 스스로 알아서 주택을 계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를 짓지도 않고 분양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었다고 계속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있다. 이게 주거환경관리.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주거환경관리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가실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단독 다세대, 단독 다세대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 단독과 다세대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 남아있죠. 그래서 아까 한번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을 가리켜서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요건이 있었죠. 1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권 정비수가 3분의 2 이상일 것, 그리고 단독은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요것만 기본 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벗어나는 지문이 뜬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제가 지적해드린 요 4개, 5개만 있게 되면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한 서너 개 지문을 다 소화하고 다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구역에서 자, 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밀집하게 되면 이때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을 할수 있다. 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 엄청 긴데요. 상업적, 공업적 나와 있죠. 예,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자, 이때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요 관련해서 지금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자, 뭐를 가지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의를 쫙 깔아놓고 이 사업은 무엇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 대상 어떤 특징까지 공포시 낼 확률도 요즘에는 대단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뭐는 주거환경관리는 외울 게 뭐라고요? 단독 다세대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섯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정비사업. 이런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칙인데 재건축은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서 진행된다. 자, 이게 기본인데 문제는요, 16회, 20회 때등잘안 내요. 이 지금 28회 시험이니까 거의 내지 않는데요. 정업사업 시행 방식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는요, 그 옆에 이제 차트에 같이 묶었는데 시행 방식에서 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닌 걸 외우셔야 돼. 이건 출제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닌 걸 외우셔야 된다. 해서 일단은 정업사업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요, 관리 전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방식은 소위 환지 방식 또는 수용 방식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이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용한다.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요런 전제 하에서 시행 방식 되는 걸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거. 요건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아닌 거몇 개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 방식은요, 관리 정객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관리 정객 방식을 채택할 수 없는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거 환경 관리사업. 아까 원래 재개발해서 아파트 분양을 할지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파트 짓지 않고 원주민들 그대로 살수 있게 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주거 환경 관리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용어 중에 주거 환경 관리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관리 처분 방 계획 방식으로 다 채택을 할수 없다.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나중에 이제 그 확인 설명서 중개법에서 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서 할때 비선호 시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주거용 건축물이라든가 토지인 중개 대상물에 바로 기본 확인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비선호 시설 이런 게 있는데 비주거용 건축물에 자. 기본 확인사항에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바로 비선호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주거용인데 비선호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중개사법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에서 지금 논의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에는 어떤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관리 처분객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여기 이제 주거 환경 개설하고 혼동하면 돼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관리 처분객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게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양해 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부릅니다. 예. 청비서법에서 이제 묻는 방식 중에 하나가 환지 방식인데, 문제는 주거 환경 관리사분은 어떤 방식의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자, 아까 주거 환경 관리가 뭐가 있어요? 단독 다세대 한적에서 시에서 도로 같은 거 확장해 주는 방식을 주거 환경 관리사. 그러면 환지는 뭐예요? 다 쓸어버리고 땅 분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환지 방식도 채택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재건축 얘기를 봐야 되죠. 재건축 보면 이 허용되는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 분양하는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죠. 어떤 재건축에서요? 기존의 아파트 다 쓸어버리고 땅 7평, 8평 나눠주는 경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거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소규모 재건축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의 환지 방식을 채택을 할 수가 없다. 요 정도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해서 이제 정비사 분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요 정도 보셨습니다. 해서 지금요, 기본 정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정비 기반시설 극쾌락하고 노후 불량층을 과도하게 밀집, 자,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 다세대 단독, 이게 키워드. 그리고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소규모 재건축이다.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을 가리켜서 도시 환경 정비사. 그리고 시행 방식 관련해서는 관리 처분계획 다 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주거 환경 관리사. 환지 다 되는데 환지 방식, 땅을 분양할 수 없는 방식은 주거 환경 관리와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 그래서 시행 방식을 묻는 문제는 뭘 찾아봐야 돼요? 먼저 주거 환경 관리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관리에 관리 처분계획이라든가 또는 환지라는 표현 들어가면 틀린 표현,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재건축에 있어서는 뭘 빼야 된다고요? 환지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틀린 표현. 그다음에 시험 지문 분석할 때 이도 저도 없으면은 이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찾아봐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환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사업 시행 방식하고 종류 얘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132페이지인가요? 노후 불량건축물 등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 이 노후 불량건축물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워드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핵심이 뭐냐면은 이 노후 불량건축물은 절대 틀리게 내지 않아요. 무조건 옳게 안전사고에서 보통 틀린 것으로 고르실 때 옳게 되는 점은 노후불량건축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모의고사 이런 거할때막 뭐라고 출제를 하게 되는데 부질없어요.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13년 동안 냈던 점은 딱 하나예요.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요 하나만 구성하고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노후불량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이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을 갖춰야지 재건축과 혹은 뭐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요 정도의 개념으로 날려야 되고요. 자, 시험 문제 포인트는요, 바로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하고요, 공동 이용시설의 종류를 따져 묻는 거. 요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재개발할 때 정비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정비 기반시설이 뭐냐라고 하는 거, 바로 기반 시설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내용을 공부했냐면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등을 공부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뭐냐라고 했을 때 기반 시설, 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50% 강화 적용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가자고요? 자,
도로상 하수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왜? 기반 시설의 가장 대표 값이 뭐가 된다? 도로상 하수도. 어제 공부했었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도로상 하수도 학교. 이런 식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 시설의 사실 대표 값은 도로와 상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설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 출발점 어디서부터? 도로와 상 하수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도로 있으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공용 주차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있게 되면요, 이런 상하수도 관을 땅 밑에 묻어두게 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공동구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공동구도 정비 기반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특이한 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도로에서 문제가 됐던 공용 주차장, 그다음에 상하수도와 연계가 되는 공동구, 그리고 특이한 게 공원에서 문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공용 주차장, 공동구,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 돌림인데 얘가 뭐라고요? 바로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게 논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정비 기반 시설 보다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 뭐냐면은 공동 이용 시설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은 외우기 쉬운 게 뭐라고요? 도로와 상하수도, 공용 주차장, 공동구,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기반 시설로 분류한다. 오른쪽 페이지에 공동 이용 시설 해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 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작업장 등왜 되게 많아요. 다 외울 수 없거든요. 일단은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정비 기반 시설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공용 주차장, 공동구 공원이라고 하는 거, 특히 3개 공짜 돌림, 이게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정비 기반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 정도에 해서 지금 용어에서는 노후 불량건축물, 그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 요 3개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를 삼습니다. 문제는 대지라든가 주택단지 이런 것들은 시험 지문에 떠도 답을 뽑는 지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군이 이 나라를 만들고 나서 그저 용어의 정의를 따져볼 때는 공동 이용 시설과 정비 기반설의 정의만을 가지고 출제를 해오고 있다.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그도 힘드니까 바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 도로 상하수도, 공용 주차장, 공동구, 공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밑에 이제 도시공 관리계획 의제 나와 있죠. 자,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중에서 도시공 관리계획 의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더이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과거에 한 이슈가 됐었는데 별로 요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서 공부했던 계획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취약지구였을 때 넣다 그러하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은 큰 이슈가 안 되는 게 재개발구역이든 재건축구역이든 모두 어떻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지한다 해서 그 정도까지. 이건 요즘은 거의 구성이 안 되고요. 마지막 주제가요, 바로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가. 자, 이게 우리 국토계획법부터 먼저 비교해 볼까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처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런 게까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그 중에서 자, 바로 허가상 우리가 외웠던 거 연장, 확대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한편 허용사항 중에 통지 항목이 단축과 축소는 어떻다? 통지하면 된다. 예,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바로 허용상에서 도시군 계획서 재복구 재난 수습련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 가면 종목에 벌초시기까지 추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허가상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 재석,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허가상의 변경 등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정비법도 똑같아요. 건축물의 건축과 그다음에 토지분할, 경작재석,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등은 어떻게나 허가를 받을. 이것만 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외우게 되면 도시개발법 문제가 됐든 정비법 문제가 됐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외우셔서 이렇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한 문제만 제외되고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하고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정비법 냈다가 한 번은 도시개발법 냈다가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을 건축. 그냥 토지분할을 내지 않고요. 허가구역 밖에 토지분할, 허가구역 내 토지분할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개발 행위 허가 등 되겠고요. 뭐 기득권 보이는 것들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 행위, 그다음에 정비구역에서 개발 행위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을 해 가실 것. 잠시 쉬었다가요. 정비사업 시행자부터 이어가도록 합니다.